치라 줄거리. 돌리는 뒤늦게 레빈이 여동생 키치에게 구혼을 거절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 어느 날 농장에서 레빈은 건초 배분 가격 등을 협상하다 온갖 상념으로 건초 위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그날 새벽녘 레빈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키치의 마차를 발견한다. 한편 결투, 이혼, 별거 등 복잡한 상념에 사로잡혀 있는 카레니는 안나에게 자신의 생각을 담은 편지를 보낸다. 남편 카레닌에게 아들을 데리고 모스크바로 떠나겠다고 편지를 쓰던 안나는 카레닌의 편지를 받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무서운 불행이 덮쳐오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 편지는 그녀가 원했던 대로 해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었다. 이에 브론스키를 만나기 위해 안나는 트루베스카야 공작 부인의 파티에 참석한다. 20일. 난 자네를 데리러 왔네. 오늘은 세탁하는데 꽤 오래 걸렸네, 그려. 페트리치키가 말했다. 그래, 이젠 끝났나? 끝났네. 브론스키는 눈으로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코스염의 끝을 조심스럽게 비비고 왔다. 그런 행동은 마치 자신의 일을 말끔히 정리한 후에는 어떤 일에서나 너무 대담하고 재빠른 행동은 그것을 허물어뜨릴 염려가 있다는 듯한 동작이었다. 자넨 세탁을 끝낸 뒤면 언제나 마치 목욕을 끝내고 난 것 같더군. 하고 페트루츠키는 말했다. 난 그리츠코에게서 왔는데 모두들 자네를 기다리고 있다네. 브론스키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저 음악 소리는 거기서 나는 건가? 그는 자기들이 서 있는 곳까지 울려오는 관연하게 폴카며 왈츠의 귀에 익은 곡조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했다. 대체 무슨 연예인가? 세르프오 푸스코이가 왔어. 아, 브론스키는 말했다. 난 또 그런 줄은 몰랐네. 그의 눈의 미소는 한층 더 선명하게 빛났다. 일단 자기 자신이 자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며 그것을 위해 명예심을 희생한 것이라고 결심한 이상 브론스키는 이미 세르프오 푸스코이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낄 수도 없었고 그가 연대에 왔으면서도 제일 먼저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섭섭한 감정도 품을 수가 없었다. 세르프오 푸스코이는 다정한 친구였다. 그래서 브론스키는 그가 온 것이 반가웠다. 아, 그래. 그거 정말 반갑군. 연대장 재미는 지주의 커다란 저택에 살고 있었다. 일행은 모두 널찍한 아래층 발코니에 모여 있었다. 밖에서 제일 먼저 브론스키의 눈에 띈 것은 조그만 보드카 술통 옆에 서 있는 하얀 하복을 입은 기수들과 장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연대장의 건강하고 쾌활한 모습이었다. 그는 발코니 첫 계단까지 나와서 오펜바하의 카드리우를 연주하고 있는 군악대에 못지 않을 만큼 큰 소리로 한쪽 옆에 서 있는 병사들에게 무엇인가 손을 흔들며 지시하고 있었다. 한때의 병사들과 상사와 서너 명의 하사관들이 브론스키와 함께 발코니로 다가갔다. 일단 탁자가 놓여있는 쪽으로 되돌아갔던 연대장은 샴페인잔을 들고 다시 층층대 위로 나와 건배의 선창을 했다. 우리들의 지난날의 동료이자 용감한 장군인 세르프오 푸스코이 공작의 건강을 위해서 만세! 연대장에 이어 세르프오 푸스코이도 술잔을 손에 들고 미소를 지으면서 역시 그곳으로 나왔다. 자넨 점점 더 젊어지는군, 본다렌코. 그는 자신의 정면에 서 있는 재복무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한결 젊어 보이는 보리빨간 상사를 향해 말했다. 브론스키는 3년 동안 세르프오 푸스코이를 만나보지 못했다. 그는 구렛나루를 길러 어딘지 나이 들어 보였으나 여전히 의젓했고 그 얼굴이며 모습은 아름다움보다는 부드러움과 품위를 느끼게 했다. 브론스키가 그에게서 발견한 단 하나의 변화는 성공을 해서 그 성공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저절로 나타나는 조용하고 티없는 빛이었다. 브론스키는 그러한 빛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세르프오 푸스코이의 얼굴에서 그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세르프와 푸스코이는 층계에서 내려오다가 브론스키를 보았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환희의 미소가 넘쳤다. 그는 머리를 위로 끄덕여 브론스키에게 인사를 하면서 술잔을 쳐들었다. 그리고 몸짓으로 아까부터 몸을 쭉 펴고 입을 맞추기 위해 입술을 다물고 있는 상사에게로 먼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 오, 바로 자네가 왔군, 연대장이 외쳤다. 야시빈의 말로는 자넨 언제나처럼 우울해하고 있다고 하더니. 세르프오프스코이는 씩씩한 얼굴을 한 상사의 촉촉하고 건강한 입술에 입을 맞추고 나서 손수건으로 입술을 닦으며 브론스키에게로 다가왔다. 아니, 정말 반갑네, 그려. 그는 브론스키의 손을 쥐고 그를 한쪽으로 끌고 가면서 말했다. 저 친구를 부탁하네. 연대장은 브론스키를 가리키며 야시빈에게 외치고 병사들에게로 내려갔다. 어째서 자넨 어제 경마장에 오지 않았었나. 난 그곳에서 자넬 만날 줄 알았는데. 브론스키는 세르프오프스코이를 훑어보면서 말했다. 가긴 했었지만 시간이 좀 늦었어. 미안하게 되었네. 세르프오프스코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부관 쪽을 돌아보며 자, 내가 내는 거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도록 하게 하고 말하더니 서둘러 지갑에서 100루블짜리 지폐 석장을 꺼내면서 얼굴을 약간 붉혔다. 브론스키, 뭘 좀 먹겠나? 아니면 마시겠나? 야시빈이 물었다. 어이, 여기 백작에게 뭐 드실 것 좀 갖다 드리게. 자, 한 잔 들게. 연대장 집에서의 연회는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모인 사람들은 몹시 많이 마셔댔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세르프오프스코이를 위로 번쩍 들어올렸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연대장도 들어올렸다. 그리고 나서는 연대장이 합창대 앞에서 페트리츠키와 함께 춤을 추었다. 이어서 연대장은 다소 지쳐버렸는지 정원의 벤치에 앉아 프로시아에 비해서 러시아가 우월한 점, 특히 기병대의 공격력의 우월성을 야시빈을 상대로 논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요는 잠시 조용해졌다. 세르프오프스코이는 손을 씻으러 집안에 있는 화장실로 갔다가 거기서 브론스키를 발견했다. 그는 웃옷을 벗고 털이 잔뜩 뒤덮인 불그레한 목덜미를 세면기의 수도꼭지 밑에 대고 두 손으로 머리와 목덜미를 씻으며 물을 끼얹고 있었다. 다 씻고 나자 브론스키는 세르프오프스코이의 곁으로 다가가서 앉았다. 두 사람은 거기에 있는 조그만 소파 위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두 사람으로서는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시작되었다. 난 자네에 관해서는 집사람을 통해서 항상 듣고 있었네. 세르프오프스코이가 말했다. 자네가 가끔 집사람을 찾아줬다니 고맙네. 자네 부인은 우리 형수 바랴와 다정한 사이거든. 그리고 그 두 부인은 내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즐겁게 대할 수 있는 유일한 부인들이지. 브론스키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가 웃은 이유는 이야기가 돌아가는 테마를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즐거웠기 때문이었다. 유일하다니. 세르프오프스코이 역시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되물었다. 아니, 나도 자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 그러나 자네 부인을 통해서만은 아니었네. 브론스키는 갑자기 엄숙한 표정으로 무언가 암시하려는 상대방의 태도를 제지하면서 말했다. 난 자네의 성공을 무척 기뻐하고 있었네. 그러나 조금도 놀라지는 않았지. 왜냐하면 난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일세. 세르프오프스코이는 빙그레 웃었다. 그에게는 자기에 대한 이 의견이 분명히 즐거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숨길 필요성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말일세. 반대로 난 그 이하의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네. 하지만 난 기쁘네. 정말 기쁘네. 난 명예심이 강해서 말이야. 그것이 내 결점이지. 나도 자인하고 있네. 그렇지만 아마 자네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르네. 만일 성공을 하지 않았다면 말일세. 브론스키는 말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네. 다시금 미소를 지으며 세르프오프스코이가 말했다. 나는 그것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다거나 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물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난 내가 선택한 활동 무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이 설사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 수중에 들어온 권력은 내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세르프오프스코이는 자신의 성공을 의식하는 명랑한 기분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것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도 한층 더 만족하는 편이야. 글쎄, 자네로서는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닐세. 나도 한때는 그와 같은 견해를 지니고 있었네. 그러나 이렇게 끄떡도 않고 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네. 하고 브론스키는 말했다.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란 말일세. 세르프오프스코이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난 자네에 관한 이야기, 말하자면 자네가 거절한 그 일부터 얘기를 꺼낸 거지. 물론 난 자네 입장을 시인했었지. 그러나 모든 일에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 있다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자네는 행동 그 자체는 좋았으나 그 방법이 틀렸단 말이야. 끝난 일은 끝난 일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결코 이러니 저러니 하고 뒷말을 하는 사람이 아닐세. 그러니까 그 후에도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는 거야.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얼마 동안이겠지. 그러나 자네는 그것으로 만족해 하고 있지는 않아. 나도 자네 형님에게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네. 그분은 이 집의 주인처럼 귀여운 어린애니까 말이야. 바로 저기에 있군. 그는 만세하고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덧붙였다. 저분은 저것으로 즐거워. 그러나 자네는 그것으로는 만족해야 할 사람이 아닐세. 나도 뭐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닐세.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네. 자네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누구에게 말인가? 누구에게냐고? 사회에 말이지. 러시아에는 인물이 필요해. 단결이 필요하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릴 걸세. 말하자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 러시아 공산당에 대치하고 있는 베르체네프 당 이야기인가? 아닐세. 세르프오프스코이는 자기가 그런 하잘것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데 대한 불만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런 건 모두 무의미한 이야기일세. 그런 것은 지금까지도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야. 공산당인이 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아. 음모를 꾀하는 사람들에게는 유해하고 위험스러운 당을 만들 필요도 있을 테지만 말이지. 그런 것은 이미 낡은 얘길세.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네와 나 같은 독립된 유력한 사람들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말일세. 그러나 어째서인가 브론스키는 유력한 인물의 이름을 몇몇 예를 들어 보았다. 왜 이들은 독립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인가? 그것은 다만 그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해 있지 않기 때문일세. 혹시 태어날 때부터 없었기 때문이지. 다시 말해서 우리들처럼 태양에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일세. 그들은 돈이라든지 은의로서 매수될 수가 있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목표를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도 믿고 있지 않는 유해무익한 포부와 정책을 내세운단 말일세. 그리고 그런 종류의 정책은 모든 관사에 붙어 있거나 몇 푼 안 되는 봉급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그들의 카드를 들여다보면 그 이상의 별것도 아니야. 나 자신은 비록 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그들보다 나쁘고 어리석을지도 모르네. 그러나 나는 이미 확고한 한 가지 중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네. 그건 우리들은 쉽게 매수당하지 않는다는 점이지. 그런 인물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네. 브론스키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흥미를 느낀 것은 이야기의 내용 그 자체보다도 세르프오프스코이의 그러한 문제에 대한 태도였다. 브론스키의 군무상의 흥미는 자신의 기병 중대에 한정되어 있을 뿐인데 상대방은 이미 정치적인 일에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그러한 권력과 싸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브론스키는 또한 세르프오프스코이가 사물을 고찰하고 이해하는 탁월한 능력과
그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그의 지력과 능변으로 유력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기면서도 상대방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어쨌든 간에 나에겐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결여되어 있다네. 하고 그는 말했다. 권력에 대한 야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일세. 한때는 있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네. 미안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네. 하고 세르프오프스코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진실일세, 진실.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네. 브론스키는 성의 있게 덧붙여 말했다. 그렇겠지. 지금은 진실이겠지. 그러나 그건 별 문제일세. 그 지금이라는 건 영원히 아닐 테니까. 그건 그럴는지도 모르지. 하고 브론스키는 대답했다. 자네 그럴는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세르프오프스코이는 마치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이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난 자네에게 분명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네. 바로 그 때문에 난 자네를 만나고 싶었던 걸세. 자네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대로 행동했네.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자넨 그것을 언제까지나 계속해서는 안 되네. 나는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행동의 자유를 허용해달라는 것뿐일세. 그렇다고 내가 뭐 자네를 보호하겠다는 건 아니네. 그러나 내가 어찌 자네를 돕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일세. 자넨 몇 번이고 날 도와주지 않았었나. 난 우리들의 우정이 그 이상으로 값어치가 있길 바라고 있어. 그렇잖나? 그는 여자처럼 부드럽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내게 그 행동의 자유를 주게나. 이 연대에서 퇴직하게. 그러면 내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자네를 끌어올려 줄 테니까. 그러나 내겐 지금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네. 그걸 알아주었으면 하네. 브룬스키는 말했다. 내겐 모든 것이 현재대로면 그것으로 그만일세. 세르포프스코이는 일어서서 그의 앞에 버티고 섰다. 자넨 방금 모든 것이 현재대로면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했지. 나도 그 의미는 알고 있네. 그런데 좀 들어보게나. 우린 동갑이야. 그리고 숫자상으로는 아마 자네가 나보다 여자들을 더 많이 알고 있겠지. 이러한 세르프오프스코이의 미소와 몸짓은 브론스키에게 그 아픈 데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찔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난 기혼자일세. 그러니까 믿어줘. 누군가가 말했듯이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의 아내를 아는 것은 내가 1,000명의 여자를 아는 것 이상으로 모든 여자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말일세. 곧 갑니다. 본스키는 방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연대장에게 초대한 장교에게 외쳤다. 브룬스키는 지금 세르프오프스코이가 자기에게 얘기하려는 것을 끝까지 듣고 그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싶었다. 이제 내 견해를 자네에게 말하겠는데 여자들이란 남자들이 활동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일세. 여자를 사랑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그러나 그런 장애를 받지 않고 여자를 사랑하는 편리한 방법이 꼭 하나 있다네. 그건 결혼이라는 것일세. 그런데 저 어떻게 하면 자네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잘 전할 수 있을는지. 비유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세르프오프스코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래 알았네.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 두 손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만 그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졌을 때 뿐이지. 그것이 바로 결혼일세. 나도 그 사실을 결혼 후에서야 비로소 느꼈다네. 갑자기 두 손이 홀가분해졌으니까 말이야.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다니는 한 해는 아무래도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네. 마장코프를 보게나, 또 크루포프도 그들은 여자 때문에 출세길이 완전히 막혀버리지 않았나. 대단한 여자들이지. 브룬스키는 방금 들은 그 두 사람이 관계했던 프랑스 여인과 여배우를 상기하면서 말했다. 더군다나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확고하면 할수록 더 좋지가 않다네. 그것은 이미 두 손으로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그걸 빼앗아 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말일세. 자넨 한 번도 사랑에 빠져본 일이 없지.
브론스키는 자기의 앞을 멍하니 바라보며 안나에 대해 생각하면서 조용히 말했다. 아마 그럴는지도 몰라. 그러나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잘 기억해 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두겠네만. 여자들이란 모든 남자들보다는 물질적이라네. 남자들은 사랑에서 무언가 웅대한 것을 이루지만 여자들은 언제나 범속한 존재에 불과해. 이제 곧 가네. 브론스키는 들어온 하인을 향해 말했다. 그러나 하인은 그가 생각한 것처럼 그들을 또다시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었다. 하인은 브론스키에게 편지를 가지고 온 것이었다. 투베레스카야 공작 부인에게서 심부름꾼이 가져왔습니다. 브론스키는 편지를 뜯어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붉혔다. 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군. 이만 집으로 돌아가 보겠네. 그는 세르프오프스코이에게 말했다. 그러세. 그럼 잘 가게나. 자넨 행동의 자유를 주는 거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세. 페트르부르크에서 만나세. 22. 어느덧 5시가 지나고 있었으므로 제 시간에 알맞게 되어가기 위해서 동시에 누구나 알고 있는 자기의 마차를 타지 않기 위해서 브론스키는 야시빈의 상마차에 타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몰도록 일렀다. 낡은 4인승의 상마차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앞다리로 다리를 뻗고 생각에 잠겼다. 일이 대강 정리되었다는 그 산뜻한 기분에 막연한 의식, 자기를 쓸모있는 인물로 간주한 세르프오프스코이의 우정과 정다운 말에 대한 막연한 회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목전에 있는 미래의 기대, 이 모든 것이 삶의 환희라고 하는 감정의 일반적인 인상과 한데 합쳐졌다. 이러한 느낌은 그가 무심코 미소를 흘렸을 정도로 강렬한 것이었다. 그는 다리를 내려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손으로 잡아 어제 낙마했을 때 다친 탄력 있는 장딴지를 만져보았다. 그리고 나서는 몸을 뒤로 젖히고서 몇 번이고 가슴 가득히 숨을 내쉬었다. 훌륭해. 정말 훌륭해.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자기의 육체에 대해 자주 즐거운 의식을 경험하곤 했으나 지금처럼 자기의 육체를 자기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강인한 다리에 이처럼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것도 즐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의 근육이 움직이는 감각도 즐거웠다. 안나에게는 그토록 절망적으로 작용했던 바로 그 맑게 갠 시원한 8월의 날도 그에게는 고무적일 정도로 발랄하게 여겨졌으며 붉어진 그의 얼굴과 목에 물을 끼얹어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하였다. 자기의 콧수염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가 이 신선한 공기 속에서 유달리 유쾌하게 여겨졌다. 그는 마차의 창으로 바라본 온갖 것들, 이 서늘하고 맑은 공기 속의 온갖 것들은 창백한 일몰대의 빛을 받아 그 자신처럼 싱그럽고 유쾌하며 힘차 보였다. 저무는 태양의 햇살 속에 반짝이고 있는 집의 지붕들, 담벼락과 건물 가장자리의 날카로운 윤곽, 이따금 마주치는 행인들과 마차의 모습, 나무와 풀들의 움직이지 않는 푸르름, 반듯하게 구획된 두둑을 가진 감자밭의 집과 나무의 덤불들, 그리고 감자밭의 두둑이 던지고 있는 그림자. 이 모든 것이 이제 방금 완성되어 칠해놓은 한 폭의 멋진 풍경화처럼 아름다웠다. 빨리 가세, 빨리. 그는 창밖으로 목을 내밀고 마부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3루블을 꺼내어 뒤를 돌아보는 마부의 손에 쥐어주었다. 마부의 손이 램프 옆에서 무엇인가를 찾더니 채찍질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마차는 손살같이 탄탄한 포장 도로를 달려갔다. 아무것도 난 필요하지 않아. 이 행복만 있으면. 그는 창과 창 사이에 있는 초인종의 골재 버튼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안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생각하였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난 더욱더 그녀가 사랑스러워진다. 아, 벌써 여긴 브레제의 구급별장의 정원이구나. 그녀는 여기 어디쯤에 있을까? 어디에? 왜? 어째서 그녀는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그리고 또 어째서 베트시의 편지 같은데 그것을 적어서 보냈을까?
그는 지금에 왔어야 비로소 이것을 생각해냈다. 그러나 이젠 생각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다. 그는 가로수 길까지 가기 전에 마부에게 멈추라고 이르고는 문을 열고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별장으로 가는 가로수 길로 들어섰다. 가로수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그녀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얼굴은 베일로 감싸져 있었으나 그는 환희에 찬 시선으로 그녀 특유의 걸음걸이, 어깨의 부드러운 선,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 등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느닷없이 마치 일종의 전류 같은 것이 그의 온몸을 찌르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탄력 있는 다리의 움직임에서부터 호흡할 때마다 움직이는 폐의 운동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힘으로써 자기 자신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그의 입술을 간지르기 시작했다. 그를 만나자 안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당신은 내가 오라고 한 것을 노여워하지는 않겠죠. 난 당신을 꼭 만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때 베일 밑으로 진지하게 꼭 담은 그녀의 입술 모양을 본 그는 기분이 바뀌어 버렸다. 내가 노여워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왔소?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 작정이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녀는 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면서 말했다. 가요.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는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음을 알아챘다. 그리고 이 미래가 즐거운 것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도. 그는 안나 앞에 나타나자 이미 자신의 의지를 지닐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안나가 불안해하는 원인은 몰랐으나 그 불안이 자기도 모르게 이미 자신에게도 전달되고 있음을 느꼈다. 대체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 있었소? 그는 팔꿈치로 그녀의 팔을 꼭 누르고 그녀의 얼굴에서 그 마음을 읽으려고 애쓰며 물었다. 안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면서 말없이 몇 걸음 걸었다. 그리고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어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무겁게 숨을 내쉬면서 빠른 호조로 말을 꺼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함께 별장으로 돌아가던 길에 모든 것을 밝히고 말았어요. 그의 아내로 있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모든 걸 전부 말해버렸어요. 그는 무의식 중에 온몸을 기울여 마치 그것으로 그녀가 처한 입장의 괴로움을 가볍게 해주려고나 하는 듯이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야기를 끝마치자마자 그는 곧 몸을 바로 폈다. 그의 얼굴은 오연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변했다. 그렇지, 그래요. 그 편이 더 잘 됐어요. 천배나 더 나아요. 하지만 나도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는 알고 있어요. 그는 말했다. 그러나 안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 표정에서 그의 마음을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표정이 맨 처음 브룬스키의 뇌리에 떠올랐던 생각, 다시 말해 이제 결투를 피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알 리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결코 결투니 하는 생각이 떠올랐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엄숙한 표정을 그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해버렸다. 남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이미 안나는 모든 것이 이전대로일 것이며 자신의 지위와 아들을 버리고 애인에게로 달려갈 만한 힘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투베르스카야 공작 부인 집에서 지낸 아침의 한때는 한층 더 그녀의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 미래는 역시 그녀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 미래가 두 사람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자신을 구출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만일 그가 이 소식을 듣는 것과 동시에 단호하고 열렬한 태도로 추호도 주저함이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가자고 말했더라면 그녀는 아들을 버리고 그와 함께 떠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식은 그에게 그녀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다만 무엇인가 붕괴한 것 같은 태도를 보였을 뿐이었다. 난 조금도 괴롭지 않았어요. 그건 저절로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녀는 흥분해서 말했다. 자, 여기 있어요. 그녀는 장갑 속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다. 알아요, 압니다.
그는 편지를 건네받아 읽으려고는 하지 않고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면서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단 한 가지 내가 원했고 단 한 가지 내가 바라고 있었던 것은 내 생활을 당신의 행복에 바치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파괴해버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어째서 당신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녀는 말했다. 내가 그것을 의심이라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만일 내가 의심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저기 오는 게 누구지요? 갑자기 브론스키는 그들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두 부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쩌면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는 그녀를 자기 뒤에 숨기듯이 하고 서둘러 옆길로 빠졌다. 아, 이젠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에게는 그녀의 두 눈이 그 어떤 기묘한 저기를 품고 베일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내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난 그것을 의심한다든지 하는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이는 내게 그런 것을 써보냈어요.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다시 멈췄었다. 마치 그녀와 남편과의 결렬에 대한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순간처럼 그 자연스러운 감명 속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배신당한 남편을 생각했을 때 자신의 가슴 속에 떠오른 그 자연스러운 감명이었다. 이제 그는 그 편지를 움켜쥐면서 무의식 중으로 오늘이나 내일쯤엔 필시 자신의 손에 날아들어올 도전장과 결투를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자기는 지금도 얼굴에 띄고 있는 냉정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허공을 향해 한 방 쏜 후에 배신당한 남편의 총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순간 바로 조금 전에 세르프오프스코이가 들려준 이야기와 자기가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것, 즉 자신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과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번득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그녀에게 털어놓을 수 없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단호한 기색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안나는 바로 그 순간 그도 이미 혼자서 이전부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안나는 그가 설사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생각하고 있는 바를 모두 말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안나는 자기의 마지막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녀가 기대하고 있었던 바가 아니었다. 당신은 이제 그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이는, 아니 잠깐만. 그렇지만 난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브룬스키가 가로막았다. 제발 내가 끝까지 이야기하도록 해줘요. 그는 눈빛으로 이 말을 설명할 틈을 줄 것을 간청하면서 덧붙였다.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이요. 그가 생각하고 있듯이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요. 어째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나는 간신히 눈물을 억제하면서 이제는 그의 말에는 분명히 그 어떤 의미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이것으로서 자신의 운명은 결정되었다고 느꼈다. 브론스키는 이제 아무래도 피할 길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결투가 끝난 후에는 지금 같은 상태를 유지시킬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으나 그만 다른 말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신에게 그 사람을 떠나라고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은 하고 말하려다가 그는 당황해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당신이 내게 모든 계획을 이름해 주는 것과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생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뿐이요. 그녀는 그에게 끝까지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러면 아들은, 그녀는 외쳤다. 당신도 그분이 쓴 걸 보셨죠? 아이는 버려야 한다고.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지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편이 나은가? 아들을 떼어놓느냐? 아니면 이 치욕적인 상태를 지속하느냐? 누구에게 치욕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아니, 누구보다도 당신에게 더욱 그렇소. 당신은 치욕적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런 말은 그만두세요. 그런 말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지금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싫었다.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그의 사랑뿐이며 그녀는 그를 사랑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내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는 것을요. 나에게는 이제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을 뿐이에요. 오직 한 가지. 그건 당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내게 있는 한 난 그 어떤 것이든 치욕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만큼 나 자신을 고귀하고 굳센 것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난 자신의 처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랑은... 그녀는 자기의 그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잘라 말할 수가 없었다. 수치와 절망의 눈물이 그 목소리를 막히게 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브론스키 역시 무엇인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라와 코를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는 생전 처음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이토록 자기 마음을 움직인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가여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도와주는 일은 불가능한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와 동시에 그녀를 불행하게 한 것은 바로 자기이며 자기는 무언가 옳지 못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이혼은 아주 불가능하단 말이오? 그는 기운 없이 말했다. 안나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렇다면 아들만 데리고 그를 떠나면 되지 않소? 그래요. 그러나 그건 모두 그에게 달려 있어요. 지금 난 그에게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녀는 매정하게 말했다. 모든 것이 이전 그대로 남게 되리라는 그녀의 예측은 맞아 들어갔다. 화요일엔 나도 페테르부르크로 가겠소. 그럼 그때 모든 것이 결정되어질 거요. 그래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이 얘긴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해요. 안나의 마차가 다가왔다. 그녀는 마부더러 돌아갈 시간이 되면 브레제네 정원의 샘문 쪽으로 나오라고 일러뒀던 것이다. 안나는 브론스키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23. 6월 2일 월요일에 위원회의 정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회의실로 들어서자 평소와 같이 위원들과 의장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 앞에 준비되어 있는 서류 위에 한쪽 손을 얹었다. 그 서류들 가운데는 필요한 참고 자료와 앞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제안에 대략적인 개요가 적혀 있는 종이 쪽지 등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자기 기억 속에서 반복할 필요조차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는 때가 오면, 그리고 자기 앞에 쓸데없이 냉담한 표정을 지으려 하는 반대자의 얼굴을 보게 되면 자기의 연설은 지금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게 저절로 흘러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 연설의 내용이 말 한마디 마디마다 의미를 지니게 될 만큼 훌륭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한편 그는 틀에 박힌 정례 보고를 듣는 동안 지극히 태연하고 태평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긴 손가락 끝으로 앞에 놓인 흰 종이의 양끝을 조용히 만지고 있는 핏줄선 하얀 손이며 그 지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약간 옆으로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지금 당장 그의 입에서 위원들은 절규하게 만들고 서로 매도하게 하여 의장으로부터 질서 유지를 선고당할 그런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불러일으킬 웅변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 보고가 끝나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 조용하고 가는 목소리로 이민족 통치 문제에 관해 몇 가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모든 주의가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연설할 때면 언제나 그렇듯이 자기의 반대자 쪽을 보지 않고 자기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사나이,
위원회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발언해 본 적이 없는 몸집이 작고 점잖은 노인의 얼굴을 대상으로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개가를 울렸다. 그리고 그의 제안이 채택되어 새로이 이 회의에 관한 이야기로 위원회는 온통 들끓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성공은 그 자신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인 화요일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만족한 기분으로 어제의 승리를 상기했다. 그리고 집무처의 사무장이 그의 비위를 맞출 셈으로 자기가 들은 위원회의 소문을 전해주었을 때에는 무관심한 척 해보이려고 애썼으나 그만 기쁨의 미소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무장과 함께 일을 보면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오늘이 화요일, 바로 안나 아르카지예브나에게 돌아오도록 일러두었던 날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때문에 하인이 그에게 그녀의 도착을 알리러 왔을 때 그는 깜짝 놀라면서 약간 언짢은 기분에 휩싸였다. 안나는 이른 아침에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다. 전보를 쳐놓았기 때문에 마차가 마중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녀의 도착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는 마중 나와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가 아직 출근하지 않고 사무장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기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도록 일러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짐을 정리했다.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윽고 그녀는 뭔가 보살펴줘야겠다는 핑계로 식당으로 가서 남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짓거렸다. 그러나 사무장을 보내느라고 서재의 출입문까지 나온 기미가 있었는데도 그는 역시 그녀에게로 오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언제나처럼 곧 근무처로 나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전에 서로의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그를 한번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식당을 한 바퀴 돌고 나서 굳은 결심으로 남편에게로 발길을 돌렸다. 그녀가 서재에 들어섰을 때 그는 출발 준비가 다 된 제복 차림으로 작은 탁자 옆에 앉아서 양쪽 팔꿈치를 그 위에 얹고 침울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나는 그가 자기를 보기 전에 먼저 그를 보았다. 그리고 이내 그가 자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아내의 모습을 보자 그는 일어나려고 하다가 곧 생각을 바꾸었다. 그때 그의 얼굴은 안나가 일찍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확 붉어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얼른 일어서서 아내의 눈을 피해 그녀의 이마와 트레머리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곁으로 다가와서 그녀의 손을 잡고 안기를 청했다. 당신이 돌아와 주어 난 정말 기쁘오. 그는 그녀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분명히 뭔가 이야기하려다가는 말이 막혀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몇 번이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다가는 그만두곤 했다. 안나는 미리 이 대면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남편을 경멸하고 비난해줄 생각이었으나 막상 얼굴을 대하자 얘기할 바를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엾게 여겨지기조차 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세로자는 건강하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은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을 거요. 곧 나가봐야 하니까. 난 모스크바로 갈까 했어요. 안나가 말했다. 아니, 당신이 돌아온 것은 정말, 정말 잘한 일이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또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안나는 그가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먼저 말을 시작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안나는 그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트레머리에 쏠려 있는 그의 시선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난 죄를 지은 여자예요. 난 품행이 나쁜 여자예요. 하지만 난 또 전과 다름없는 그때 당신에게 말씀드렸던 대로의 여자이기도 해요.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아무것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난 그런 것을 묻지는 않았소. 그는 돌연 단호하게 증오에 찬 시선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면서 말했다. 나도 그러리라고 여기고 있었소.
분노에 사로잡혔던 까닭에 그는 다시금 자기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되찾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 당신에게 말한 바와 같이 또한 편지로 써낸 바와 같이 그는 날카롭고 가는 목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아니, 지금 재차 말해두겠소만 난 그런 것을 알 의무가 없소. 난 그런 일은 묵살해두겠소. 그런 유쾌한 소식을 당신처럼 그렇게 성급하게 남편들에게 전할 만큼 세상의 부인네들은 착하지 않아요. 그는 특히 유쾌한이란 말에 힘을 주어 말했다. 난 세상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동안은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동안은 그때까지는 이것을 모르는 채 해두겠소. 그래서 난 다만 우리들의 관계는 지금까지처럼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짓을 하는 경우에도 나는 나 자신의 명예를 옹호할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만은 미리 알려두겠소. 하지만 우리들의 관계가 지금까지와 같을 수는 없지 않아요? 안나는 깜짝 놀란 듯이 그를 바라보며 겁먹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나는 지금 또다시 남편의 침착한 태도를 보고 또한 이 찌르는 듯한 어린애 같은 비꼬는 말을 듣자 그에 대한 혐오감으로 지금까지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연민의 마음을 몰아내버렸다. 그녀는 이제는 그저 두렵기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두고 싶었다. 난 더 이상 당신의 아내로서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그러한... 하고 그녀는 말을 꺼내려 했다. 그는 저기를 드러내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선택한 생활 방식은 당신의 이성을 반영한 거겠지. 내가 그 어느 쪽을 존경하고 있든 경멸하고 있든 간에 난 다만 당신의 과거를 존경하고 현재는 경멸하고 있어. 당신이 내 말에 대해 내린 해석은 내 심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 안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당신처럼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 그는 몹시 흥분해서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어째서 자신의 부정을 남편에게 숨김없이 고백하고 더욱이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런 자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으면서 어째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꺼려하는가 하는 것이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당신은 대체 날더러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내게 필요한 것은 그 사내가 여기서 내 눈에 띄지 않도록 해주는 것과 당신이 상류사회나 하인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지 않도록 처신해주는 것, 그리고 당신 자신도 그 사내를 만나지 말 것, 이것뿐이요. 이 정도면 그다지 많은 요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소. 그 대신 당신은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아내로서의 명예로운 권리를 이용할 수가 있소.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전부요. 난 이제 그만 가봐야겠소. 집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겠소. 그는 일어나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안나도 따라서 일어섰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그녀를 먼저 나가게 했다. 24. 레빈이 건초더미 위에서 지낸 하룻밤은 그에게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여태까지 그가 해온 농사 경영이 싫어지고 조금도 흥미가 없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굉장한 수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과 같이 그와 농부들과의 사이에 실패와 적의가 빚어진 해는 없었다. 아니, 적어도 그에게는 그렇게 느껴진 때는 없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적의의 원인을 지금에 와서는 모두 알게 되었다. 노동 그 자체 속에서 경험한 그 기쁨, 그 결과로 일어난 농부들과의 친밀함, 그들에 대한 또는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경험한 선망, 그날 밤 그에게 있어서 이미 한낱 공상이 아니라 하나의 계획이 되어 그 실행의 세부까지 고려했을 만큼 농부들의 생활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염원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가 지금까지 해온 농업, 그것에 대한 그의 견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아버렸으므로 그는 이제 그 속에서는 결코 이전과 같은 흥미를 발견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모든 사건의 근원이 되어 있던 노동자들에 대한 자신의 불쾌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파바와 같이 품종 좋은 암소의 한 무리, 잘 갈아서 비료를 준 토지, 산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두른 아홉 군데의 평탄한 들,
깊게 갈아서 비료를 준 90 제사치나의 밭, 수많은 파종기. 이런 모든 것들은 만일 그것이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와 뜻이 맞는 동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훌륭한 것이었으리라. 농업의 주요 요소는 노동자여야 한다는 농업에 관한 저술의 일이 이 경우 크게 그를 도운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명확히 자기가 행해온 농사 경영은 그와 노동자와의 사이에 잔인하고 집요한 투쟁을 빚어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이 투쟁에 있어서 한쪽, 즉 자기 편에는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계량하려는 부단하고도 긴장된 노력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 투쟁에 있어서 그는 또 자기 측의 대단히 긴장된 노력과 반대 측의 아무런 노력도 계획마저 없는 것이 합해져 얻어진 결과는 다만 그 일이 누가 생각하는 것과도 같게 되지 않고 훌륭한 농구나 좋은 가축이나 땅이 전부 무익하게 손상을 입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의 농사일의 의미가 자신에게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이제 와서는 그 사업에 쏟은 정력이 완전히 헛된 노력으로 그쳐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정력의 목적마저 지극히 가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사실상 무엇을 위한 투쟁이었던가? 그는 수익 면에서는 한 푼 두 푼을 놓고 다투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조금이라도 정력을 아끼게 되면 농부들에게 지불할 금액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한편 농부들은 다만 침착하고 유쾌하게, 다시 말해서 그들의 습관대로 일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해라는 점에서 보면 노동자들이 각기 전마다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고 풍구나 썰에나 탈곡기 등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기들이 하는 일에 끊임없이 주의를 돌려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즐겁게 쉬어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평스럽게 모든 것을 잊고 생각함이 없이 일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올여름에 레비는 수없이 그것을 목격했다. 그는 잡풀과 새기풀이 섞여 있어 실을 거두기에 적당하지 않은 목초밭으로 사람을 보내 클로버만 베어 건초로 만들도록 했다. 그러나 그들은 종자용으로 잡아둔 우수한 목초밭을 몇 제사치나나 베어놓고는 집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면서 좋은 건초가 될 거라고 글을 달랬다. 그렇지만 그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곳이 풀을 베기에 손쉬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또 건초를 흔들어서 말리는 기계를 보냈다. 그랬더니 그건 역시 보내기가 무섭게 망그러뜨리고 말았다. 그 이유는 머리 위에서 날개가 돌아가고 있는 기계의 운전대에 그저 앉아있기가 지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고서도 그들은 레빈에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아낙네들이 잘해줄 테니까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쟁기도 그들에게는 별로 적당하지 않다는 게 판명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로는 돌린 썰의 앞머리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무조건 마구 눌러서 돌려 말을 괴롭히고 땅을 못쓰게 해놓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그들은 레빈에게 염려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밀밭도 말 때문에 거칠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농부들이 하나같이 말에 불침번을 싫어해 그러지 말라고 엄하게 타일 넣는데도 교대로 불침번을 한다고 하더니 결국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난 바니카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던 때문이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렇게 말했다. 나리, 뜻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세 마리의 우량종 송아지는 물통도 없이 크로버 밭에 풀어놓아 크로버를 너무 많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렸는데 그들은 그것을 크로버에 중독된 것이라고는 믿지 않고 그를 위안한답시고 이웃집에서는 사흘 동안에 112마리나 죽었느니 하고 얘기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 레빈에게 혹은 그의 농업에 대해 악의가 있어서 한 짓은 아니었다.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그는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며 자기를 시원시원한 나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도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다만 그들이 놀이삼아 대강대강 일을 하고 싶어 했고 그의 이해가 그들하고는 무관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숙명적으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레비는 농사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불만을 느껴왔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배가 침수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마도 고의로 자기 자신을 속이며 그 새는 물구멍을 찾아내지도 못했지만 또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다. 그가 지금까지 지어온 농사에 대해 흥미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그것이 싫어지기까지 했으므로 앞으로 더는 그 일에 종사할 기력이 없어져 버렸던 것이다. 게다가 그가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키치 스체르바츠카야가 바로 그에게서 30베르스타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그렇게 만들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오블론스카야는 그가 찾아갔을 때 후에 다시 오라고 권한 바 있었다. 이제는 틀림없이 그를 받아들일 동생에게 다시 한번 청혼을 하기 위해서 한편 레빈 자신도 키치 스체르바츠카야를 우연히 보게 된 후 자기가 아직도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블론스키 댁을 찾아갈 수는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그녀가 그에게 거절한 그 사건은 그와 그녀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녀가 자신이 원했던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에게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간청할 수는 없다. 레비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생각은 그를 그녀에 대해 냉정하고 적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다. 난 책망하는 마음 없이는 그녀와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노여움 없이는 그녀를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한층 더 날 증오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일일 거다. 그뿐만 아니라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이제 와서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단 말인가. 과연 그녀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를 내가 모르는 채 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용서하러 자비를 베풀러 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그녀 앞에서 그녀를 용서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다니. 어째서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내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연이라면 나도 그녀를 만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하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그에게 키치를 위해 부인용 안장을 빌어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녀는 이렇게 쓰고 있었다. 당신께서 부인용 안장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께서 손수 가져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레빈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처럼 총명하고 섬세한 부인이 어쩌면 동생을 이토록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편지를 10통이나 썼으나 모두 찢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아무런 답장도 없이 안장만을 보내주었다. 그는 자기가 가겠노라고 적어 보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일이 있어서 갈 수 없다든지 혹은 딴 데 갈 일이 있어서 갈 수 없다든지 하는 말을 써보낸다는 것은 한층 더 곤란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답장은 쓰지 않고 무언가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 같은 기분으로 안장만을 보내주었다. 그리고는 이튿날 완전히 실증이 나버린 농산일을 모두 집사에게 맡기고 멀리 떨어진 군에 사는 친구 스비아 주스키를 찾아 떠나버렸다. 그 친구의 소유지 부근에는 도요새가 있는 훌륭한 늪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요 며칠 전에 그에게 한번 들르겠다는 오래전부터의 계획을 실행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왔었다. 도요새가 있는 수로프스키 군의 늪들은 오래전부터 레빈을 유혹하고 있었으나 그는 농사일 때문에 계속 이 여행을 미루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그는 스테르바츠키 댁의 이웃에서 무엇보다도 농사일에서 빠져나와 그에게는 온갖 슬픔에 대한 가장 좋은 위안인 사냥을 하러 떠난다는 것이 더없이 기뻤던 것이다.
25. 수로프스키 군까지는 철도도 역마편도 없었으므로 레비는 자기 여행 마차를 타고 갔다. 여정의 반쯤 갔을 때 그는 말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어느 부유한 농가에 들렀다. 뺨 언저리가 희끗희끗하고 더부룩하고 붉은 턱수염을 기른 건장해 보이는 대머리 노인이 트로이카를 통과시키기 위해 문설주에 몸을 바싹 붙이고 대문을 열어주었다. 노인은 새로이 큼직하고 깨끗하게 단장된 마당에 위치한 가장자리가 불에 탄 썰의 따위를 넣어둔 헛간의 처마 밑을 마부에게 가리키고는 레빈에게 객실로 들어갈 것을 청했다.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맨발에 덧신을 신은 젊은 아낙네가 허리를 구부리고 새 현관의 마루를 닦고 있었다. 그녀는 레빈의 뒤를 따라 들어온 개에 놀라 고함을 질렀으나 개가 아무런 말썽도 부리지 않는 것을 보자 이번에는 자기가 놀란 데 대해서 깔깔 웃어댔다. 옷소매를 걷어올린 한쪽 손으로 레빈에게 객실의 입구를 가리키고 나서 그녀는 다시금 허리를 구부려 자기의 아름다운 얼굴을 감추며 부지런히 마루 닦기를 계속했다. 차 드시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네, 좀 부탁합니다. 객실은 네덜란드 풍의 난로와 칸막이가 있는 커다란 방이었다. 성화 밑에는 생무늬가 있는 탁자와 소파, 그리고 두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입구 가까이에는 식기가 들어있는 찬장이 있었다. 덧문은 닫혀 있고 파리도 거의 없었다. 이렇듯 모든 것이 청결했으므로 레빈은 오는 도중에 뛰어오느라고 흙탕물을 뒤집어 쓴 라스카가 마룻바닥을 더럽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출입구 옆에 한쪽 구석에 앉아 있을 자리를 지정해 주었을 정도였다. 레빈은 객실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뒷마당으로 나가 보았다. 덧신을 신은 젊고 아름다운 아낙네는 목도채 끝에 빈 물통을 대롱대롱 흔들면서 우물로 물을 길러 그의 앞을 뛰어갔다. 자, 빨리 해라! 노인은 유쾌하게 큰 소리로 그녀에게 외치고는 레빈 곁으로 다가왔다. 그래, 나리께선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스비야추스키 댁으로 가시는 길이죠? 그분께서도 저희 집에 가끔 들르시곤 하지요. 그는 층층대의 난간에 팔꿈치를 짚으면서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노인이 스비야추스키와의 친분에 대해 한참 이야기하고 있을 때 대문 소리가 또다시 삐그덕 나더니 들에서 돌아오는 농부들이 쟁기와 써레를 끌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쟁기와 써레에 메어진 말들은 살이 쪄서 덩치가 컸다. 농부들은 모두 한 집안 식구들인 것 같았다. 둘은 사라산 천의 루바시카를 입고 차양이 없는 커다란 모자를 쓴 젊은이였고 다른 두 사람은 머슴들로 삼베 루바시카를 입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나이가 들었고 다른 하나는 젊은이였다. 나이 든 머슴은 층계에서 떨어져 말 쪽으로 다가가더니 쟁기며 써레를 풀기 시작했다. 뭘 갈고 왔나요? 레빈이 물었다. 감자밭을 갈고 왔습지요. 땅떼기를 좀 갖고 있었어요. 예, 페도트야. 거세한 말은 끌어내지 말고 여물통 옆에 놔두고 다른 놈을 채워라. 그건 그렇고요, 아버지. 제가 보습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가져왔어요? 노인의 아들인 듯한 키가 크고 건장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다. 저기, 썰매 속에 있다. 노인은 풀어놓은 곱비를 둘둘 말아 땅바닥에 내던지며 대답했다. 다들 점심 먹는 동안에 채워둬라. 젊고 아름다운 아낙네가 물이 가득 차서 그녀의 두 어깨를 축 처지게 하는 물통을 메고 현관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어디서 왔는지 또 다른 아낙네들이 나타났다.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이 있는가 하면 중년의 아낙네들도 있고 또 험상궂게 생긴 노파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낙네들, 안 데리고 온 아낙네 등 각양각색이었다. 사모바르는 칙칙 소리를 내며 끓기 시작했다. 머슴과 집안 식구들은 말의 손질이 끝나자 점심을 먹으러 갔다. 레빈은 마차 안에서 도시락을 꺼내어 함께 차를 마시자고 노인에게 청했다. 저희들은 오늘은 이미 들었는댑쇼. 노인은 이 제의를 분명히 기뻐하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예의상 한 잔 더 들까요? 차를 마시는 동안 레빈은 노인으로부터 농사 짓는 방법을 자세히 들었다. 노인은 10년 전에 어느 여주주에게서
120제사치 나의 토지를 빌었었으나 작년에 그 땅을 사들였고 다시 이웃 지주에게서 300제사치 나의 토지를 빌었다고 했다. 그는 토지의 일부, 토질이 제일 나쁜 부분을 남에게 소작으로 주고 40제사치 나의 밭을 가족들과 두 머슴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짓고 있었다. 노인은 농사일이 잘 되어 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레비는 노인이 다만 겉으로만 그럴 뿐이고 실제로는 농사일이 아주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만일 정말로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105루블이나 지불하고 땅을 사들이지도 못했을 것이고 세 아들과 조카를 장가 보내지도 두 차례나 집이 타버린 후에 두 차례 모두 전보다 한층 더 좋은 집을 짓지도 못했을 것이다. 노인은 불평을 하면서도 자신의 부유함과 자기의 아들들이며 조카, 며느리들, 심지어는 말과 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만한 대식구를 끌여나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노인과의 이야기에서 레비는 그가 신식 영농법도 굳이 마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감자를 많이 재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감자는 레빈이 마차를 타고 오면서 본 바로는 레빈의 마을에서는 이제 겨우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으나 여기서는 이미 꽃을 피우고 알이 연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또 감자밭을 가는데 지주에게서 빈 신식 쟁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플라우라고 불렀다. 그는 밀농사도 짓고 있었다. 호미를 솎아낼 때 그 솎아낸 것을 말한테 먹인다는 노인의 세심한 주의는 특히 레빈을 감동시켰다. 레빈은 몇 번이나 이 훌륭한 사료가 헛되이 버려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모으려고 했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 농부의 집에서는 실행되고 있었다. 노인은 이 사료에 대해 아무리 자랑을 해도 부족한 모양이었다. 아낙네들이야 그런 일 외에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다발로 묶어서 길에다 날라놓으면 수레가 가서 실어오는 걸로 끝나는 간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지주들은 항상 소작인들과 타협이 잘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레비는 차를 따른 컵을 그에게 건네면서 말했다. 아니, 감사합니다만. 노인은 컵을 받으면서 갉아먹다 남은 설탕 덩어리를 내보이고 설탕을 사양하면서 말했다. 소작인들에게 시켜서 잘 되는 일이 어디 간들 있겠습니까? 노인이 계속 말했다. 그저 못쓰게 할 뿐입지요. 글쎄 그 스비아주스키 댁만 하더라도 그렇지요. 저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알고 있습지요. 그건 아주 대단한 겁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까뭇까뭇하지요. 그런데도 수확은 그다지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지요. 그 모든 것이 감독이 소홀한 탓입지요. 그러나 노인장도 소작인들을 시켜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소. 저희들 일은 농사꾼 일이라서요. 저희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두 저희들 손으로 하고 있습죠. 쓸모없는 녀석은 냉큼 쫓아버리고 식구끼리 해나가고 있습죠. 아버지, 피노겐이 타르를 갖다 달라고 하던데요. 더 신을 신은 젊은 아낙네가 들어와서 말했다. 그럼 나리. 노인은 일어서면서 말하고는 연거푸 성호를 긋고 레빈에게 인사를 하고 나갔다. 레빈이 자기의 마부를 부르러 어두컴컴한 집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온 집안의 남자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여인네들은 서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젊고 건장한 아들은 메밀죽을 한 입 가득히 넣고 무엇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두들 큰 소리로 웃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국을 그릇에다 퍼주고 있던 더신을 신은 젊은 아낙네가 제일 즐겁게 웃고 있었다. 레빈이 이 농부의 집에서 받은 풍요로운 인상에는 더신을 신은 그 젊은 아낙네의 아름다운 얼굴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은 다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어쨌든 이 인상은 레빈으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것이었다. 그래서 노인의 집에서 스비아주스키의 집까지 가는 도중에 줄곧 그는 마치 이 인상 속에 무언가 유달리 자기의 주의를 끄는 것이 숨어 있기라도 한 듯이 이 농가의 일을 몇 번이고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26. 스비아주스키는 자기네 군의 귀족 회장으로 있었다. 그는 레빈보다 5살이 많았는데 오래전에 결혼했다. 그의 집에는 레빈에게 무척 호감을 갖고 있는 그의 젊은 처제가 있었다.
레비는 스비아주스키 부부가 무척이나 그 처녀를 자기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신랑감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다른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점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자기도 그 처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며 어느모로 보나 지극히 매력적인 그 처녀라면 필시 훌륭한 아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처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설령 자기가 키치 스트르바츠카야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치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만큼이나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의식은 스비아추스킨의 집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그가 마음에 품고 있던 만족감을 크게 해치는 것이었다. 스비아추스키로부터 사냥을 하러 오라고 청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레비는 곧 이러한 생각을 했으나 그러면서도 그는 스비아추스키가 자기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역시 가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 즉 다시 한번 그 처녀를 놓고 자신의 기분을 재보고 싶은 희망이 잠재해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스비아추스키의 가정생활이 더할 나위 없이 유쾌한 것인데다가 스비아추스키로 말할 것 같으면 레빈이 알고 있는 한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활동가이며 언제나 무척 재미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스비아추스키는 레빈에겐 언제나 기이하게 여겨지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한 사람들의 사상은 결코 독창적인 것은 못된다 할지라도 지극히 질서정연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걷고 있으며 생활 그 자체는 극도로 고정된 틀에 박힌 것으로 그 사상과는 완전히 독립하여 거의 언제나 정반대의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었다. 스비아추스키는 지극히 자유주의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귀족 계급을 멸시하고 있었으며 소심함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귀족들을 숨은 농노주의자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러시아를 터키와 마찬가지로 망해버린 국가로 간주했으며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는 그 시책을 진지하게 비판하는 것조차 치사하게 여길 만큼 하찮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관리였고 모범적인 귀족 회장이었으며 외출할 때면 언제나 모표가 달린 붉은 테의 모자를 쓰곤 했다. 그에게 인간다운 생활은 다만 외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기회만 있으면 외국으로 나가 생활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러시아의 무척 복잡하고도 완벽한 농업 방식을 도입했고 대단한 관심으로 러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든지 알고 있었다. 그는 또 러시아의 농부를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이르는 진화 과정에 놓여있는 존재로 치부해버렸다. 그러면서도 지방자치회의의 선거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농부들과 악수를 나누고 그들의 견해를 경청하곤 했다. 그는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좀처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승려 계급의 생활 개선이나 교구 감소라는 문제에는 큰 관심을 보여 교회를 자기 마을에 존속하도록 하는 일에 유달리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 문제에 있어서 그는 여성의 절대적인 자유, 특히 노동에 대한 여성의 권리 확장 문제에서 열렬한 지지자의 편에 서 있기는 했으나 자기 아내와는 누구나 다 아이가 없는 이 다정한 가정생활을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는 자기 아내의 일상을 그녀가 남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한 한 훌륭하고 유쾌하게 지내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레빈이 타인을 가장 좋아하는 측면에서만 보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있어서 스비아추스키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그 어떤 곤란도 의문점도 제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바보가 아니면 불안당이다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것이 명백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바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스비아추스키는 의심할 나위 없이 총명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은 교양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그 교양을 내세우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모르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식을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또한 레빈이 그를 불안당으로 여길 수 없었던 것은 스비아추스키는 의심할 나위 없이 정직하고 선량하며 총명한 사람인데다가 언제나 유쾌하고 활발하게 일하고 있었으며 그의 주변에 있는 온갖 사람들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까지 결코 의식적으로 상식을 벗어나는 일 따위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데다 또 전혀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레비는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나 살아있는 수수께끼를 대하듯이 그와 그의 생활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레비는 그와 친숙한 사이였으므로 수시로 그를 시험해보고 그의 인생관의 근거를 캐보려고 했으나 그 일은 언제나 허사로 돌아가곤 했다. 레비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스비아추스키의 지성의 객실에서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서려 할 때마다 그가 가볍게 당혹해하는 빛을 알아차렸다. 그럴 때면 그는 마치 레빈이 자신의 참모습을 눈치챌까봐 두려워하기라도 하는 듯이 간신히 알아차릴 정도의 놀라움을 눈빛에 나타내면서 선량하고 쾌활한 저항을 해 보이는 것이었다. 자신의 농사일의 환멸을 느끼고 난 지금의 레빈으로서는 스비아추스키의 집에 머무는 것이 특히 즐거웠다.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이 비둘기처럼 행복한 부부라든지 그들이 잘 정돈된 보금자리가 그에게 즐거운 인상을 준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현재 자신의 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레빈으로서는 스비아추스키의 생활에 이토록 밝고 분명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 그의 비밀 속으로 파고들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 밖에도 레빈은 스비아추스키에게로 오면 이웃한 지주들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겐 지금 그 사람들과 이야기한다는 것, 그들로부터 수확이라든지 소작인의 임금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농사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특히 흥미가 있었다. 레빈은 그러한 얘기는 흔히 저속한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지금의 그로서는 오직 그것만이 중대한 일인 양 여겨졌다. 아마 이런 것은 농노제 시대에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영국 같은 데선 지금도 중요한 문제는 아닐 거다. 그 두 경우에 있어서는 조건 그 자체가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모든 것들이 혼란되어 있어 이제 겨우 정리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러시아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수습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레빈은 생각했다. 사냥은 레빈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좋지 않았다. 늪에 물이 말라버려서 도요새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나 겨우 세 마리밖에 잡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 대신 사냥에서 돌아올 때면 언제나 그랬듯이 왕성한 식욕과 더없이 상쾌한 기분을 느끼고 격렬한 육체적인 운동과 함께 언제나 일어나곤 하던 활달한 정신 상태로 돌아와 있었다. 사냥터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노인과 그 가족의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 인상은 마치 자신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그 무언가의 해결도 요구하고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차 시간에 뭔가 후견에 관한 용무로 찾아온 두 사람의 지주도 함께 어울려 레빈이 기대하고 있던 그 흥미로운 대화가 시작되었다. 레빈은 안주인 옆에 있는 티 테이블에 앉아 있었으므로 자연 그녀와 또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었다. 안주인은 둥근 얼굴에 금발이며 키가 크지 않은 여자로 얼굴이 온통 보조개와 미소로 빛나는 여인이었다. 레빈은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남편이 자기에게 제기한 자기로서는 중대한 그 수수께끼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으나 그것은 괴로울 정도로 거북스러웠으므로 사고에 충분한 자유를 가질 수가 없었다. 괴로울 정도로 거북스러웠던 이유는 특히 자기를 위해서
새하얀 가슴께를 네모지게 판 유난스러운 차림의 웃옷을 입은 안주인의 여동생이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앞가슴이 백옥처럼 희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곳이 유난히도 희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네모지게 드러난 앞가슴이 레빈으로 하여금 사고의 자유를 잃게 했다. 아마 이것은 그의 지나친 생각이었겠지만 그는 그 가슴께를 깊이 판 것을 자기를 계산해 넣고 행한 일로 상상하고는 자신은 그것을 바라볼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렇게 앞가슴을 깊이 파서 옷을 지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자기에게 죄가 있는 듯이 느껴졌다. 레비는 자기가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은, 무언가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도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결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는 시종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불편했으며 거북스러워졌다. 그의 거북스러운 느낌은 안주인의 그 상냥한 동생에게까지도 감염되었다. 그러나 안주인은 그러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일부러 그녀를 대화 속으로 끌어들였다. 당신 말씀으로는, 안주인은 이미 시작된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희 주인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흥미도 못 느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그건 정반대예요. 아닌 게 아니라 주인은 외국에서도 즐겁게 보내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실 때처럼 즐거워하시지는 않았어요. 여기야말로 주인은 정말 자신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려. 더욱이 주인은 할 일이 태산같이 많고 또 무슨 일에나 흥미를 느끼는 천부적 소질을 타고나셨거든요. 아, 참, 당신께서는 우리들의 학교에 와보신 적이 없으시던가요? 가보았지요. 그 담쟁이로 덮인 조그만 건물 말이죠. 네, 그래요. 나스차가 일하는 곳이죠. 그녀는 동생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당신이 직접 가르치십니까? 레니는 깊이 드러난 앞가슴을 댈 수 있는 한 외면하면서 물었다. 그러나 그는 그쪽을 보기만 하면 딴 데를 보고 있던 눈이 저절로 그리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네, 제가 직접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주 훌륭한 여선생이 또 한 번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린 체조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감사합니다만 차는 이제 그만 마시겠습니다. 레빈이 말했다. 그리고 다소 무례한 짓인 줄 알면서도 그는 이 대화를 더 이상 계속할 용기가 없어 얼굴을 붉히면서 일어섰다. 이야기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하고는 주인과 두 지주가 앉아있는 테이블의 한쪽 끝으로 다가갔다. 스비아추스키는 테이블을 향해서 비스듬히 앉아 팔꿈치를 짚은 쪽의 손으로 찻잔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또 다른 한쪽 손으로는 턱수염을 한번 비틀어 꼬아서는 마치 냄새라도 맡으려는 듯이 그것을 코앞까지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는 까만 눈을 반짝이면서 열띤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희끗희끗한 수염의 지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쩐지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여기는 것 같이 보였다. 그 지주는 농민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스비아추스키는 그 지주의 불평에 대해서 그 말의 모든 의미를 대번에 봉쇄할 만한 답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입장으로는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으며 또 지주의 희극적인 이야기가 흥이 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태도로 듣고 있다는 것을 레빈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수염의 지주는 완고한 농노주의자로 시골의 노인인과 동시에 열정적인 농가의 주인인 것이 분명했다. 그러한 증거를 레빈은 그 옷차림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털이 달아 떨어진, 분명히 평소에는 걸치지 않을 듯한 구식의 프로코트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총명한 눈이며 또 그 유창한 러시아 말과 분명히 오랜 경험으로 버릇이 되어버린 듯한 명령적인 말투며 무명지의 낡은 반지를 낀 햇볕에 그을려 불그레한 큼직하고 훌륭한 손을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동작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었다. 27.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가진 고생을 다해서 해온 것을 내팽개치는데 미련만 없다면 나도 모든 것에 대해 손을 털고 내던져버리고 니콜라이 이바노비치처럼 가버릴 텐데 말씀이에요.
옐레나라도 들으려 말입니다. 지주는 그 영리하고 연로한 얼굴을 쾌활한 미소로 빛내면서 말했다. 그런데 좀처럼 떨쳐지지가 않으니 말이에요.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스비아주스키가 말했다. 그러고 보면 무언가 좋은 일이 있긴 있는 모양이죠. 그게 이득이랄 게 있다면 산 것도 아니고 빈 것도 아닌 자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뿐이지요. 또 농부들이 좀 더 이해를 해주기를 바랄 뿐이고요. 그런데 믿으실지 모르지만 농부들의 포금이며 방종한 행태며 어디원 말이든 소든 간에 모조리 술로 바꾸어 마셔버리지 뭡니까? 굶어 죽게 된 놈을 데려다가 하인으로 둬보세요. 그 녀석들이 온통 당신에게 신세만 지고 난 뒤라도 오히려 당신 쪽에서 치안판사 앞으로 끌려나가야 할 판이라니까요. 그러면 당신도 치안판사에게 고소를 하면 될 게 아닙니까? 스비아주스키가 말했다. 고소를 하라고요? 어디 한번 그런 짓이라도 해보지요. 세상이 시끄러워서 견딜 재간이 있는가. 얼마 전에도 내 공장에선 성금만 받아가지고 주렐랑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치안판사가 어땠는지 아세요?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 때 내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단지 지방재판소와 촐로들 뿐이죠. 거기에 가면 그저 옛날처럼 매로 호되게 다스리니까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이 세상 끝까지 도망쳐버리니 말입니다. 지주는 스비아주스키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스비아주스키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재미있어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우리의 농사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나도 그렇고 레빈도 또 이분도 그렇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또 한 사람의 지주를 가리켰다. 그래요. 미하일 페트로비치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경영인지 어떤지를요? 지주는 분명히 합리적이라는 말로 자기 말을 꾸미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경영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하일 페브로비치가 말했다. 모두 하느님 덕분이지요. 내 방법이라는 것은 그저 가을에 세금을 위해서 돈을 마련해 둔다는 것이 전부지요. 그러면 농부들이 찾아오지요. 나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요. 뭐 자기가 부리는 농부들이란 모두 이웃이 아닙니까? 가엾지요. 그래서 3분의 1만 주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해두지요. 잘 기억해둬야 하네, 자네들. 난 자네들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자네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날 도와줘야 하네. 귀리를 심을 때나 건초를 걷어들일 때, 또 수확을 할 때도 말일세. 이런 얘기를 해주고는 매 호당 얼마라고 정해줍니다. 그들 가운데서 물론 양심이 없는 자도 있지만 이건 정말입니다. 레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가부장적 시대의 수법을 알고 있었으므로 스비아추스키와 눈짓을 하여 미하일 페트로비치의 말을 가로막고는 다시금 수염이 희끗희끗한 지주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가 물었다. 오늘날엔 어떻게 농사일을 해나가야만 하지요? 그래요. 그건 역시 미하일 페트로비치처럼 할 수도 있겠지요. 또는 반반씩 나눈다든지 또는 지대를 받고 빌려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방법들은 다만 국가의 전반적인 부를 해치게 될 뿐입니다. 농노시대에는 내 땅에서도 훌륭한 경작 방법만 이용하면 9배의 수확을 가져왔는데 반분하는 방법을 쓰니까 3배의 수확밖에는 얻어지지 않더란 말씀이에요. 농노해방이 러시아를 망쳐놓은 셈이지요. 스비아주스키는 미소를 띈 눈으로 레빈을 바라보고는 희미한 조소의 눈치까지 해보였다. 그러나 레빈은 지주의 말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그는 스비아주스키의 말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지주의 말에도 수긍이 갔던 것이다. 지주가 다시 얘기를 계속해 무엇 때문에 농노해방이 러시아를 파멸로 몰아넣었는지를 입증하려고 했을 때 그 말의 대부분은 무척 신빙성 있게 들렸고 레빈으로서는 새롭고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지주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극히 드문 일이긴 하나 그 생각이란 권태로운 두뇌를 무엇인가로 움직여보고자 하는 희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활 조건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으며
그가 시골의 외로움 속에서 온갖 방면으로 생각을 거듭해온 결과에서 나온 사상이었다. 말하자면 문제는 말입니다. 일체의 진보는 다만 권력에 의해서만 이룩되어진다는 데 있어요. 그는 분명히 자기가 교양이 결핍된 인간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표트르 대제며 에카테리나 2세며 알렉산더 1세의 개혁을 좀 생각해 보세요. 또 유럽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업의 진보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예로 감자만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나라엔 강제로 이식되었단 말이에요. 또 쟁기만 해도 그렇지요. 우리는 이전부터 그걸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그것도 봉건 시대에 들어온 것이겠지만 역시 강제적으로 들어온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시대가 되어서도 우리 지주들은 농노제 시대 동안에 계량 설비를 사용해 농업을 경영해 왔죠. 건조기도 키도 비료 운반기도 또 그 밖의 모든 농기구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능으로 들여왔지요. 그리고 농부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 우리를 본받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 높은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진 우리의 농업도 가장 야만스럽고 원시적인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건 어째서일까요? 만일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당신은 임금 제도로도 일은 하실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스비아주스키가 말했다. 권력이 없으니까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대체 난 누구와 함께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다. 노동력. 이것이야말로 농업에 있어서 최대 요소인 것이다. 하고 레비는 생각했다. 그야 노동자들이지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좋은 농기구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네 농부들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이란 그저 돼지처럼 술을 잔뜩 마시고 진탕 취해서는 우리가 자기들에게 준 것들을 모두 못 쓰게 해버리는 게 고작이에요. 말에게 물을 너무 많이 주지를 않나, 좋은 마구를 망그러뜨려 버리지를 않나, 술의 바퀴마저 빼다가 마셔버리지를 않나, 탈곡기를 망그러뜨리려고 그 속에 새몽둥이를 집어넣지를 않나. 아무튼 그들은 자기네들 격식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같이 싫어하니까 말입니다. 농업의 전반적인 수준이 떨어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토지는 내버려진 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거나 아니면 농부들에게 분배되어 전에는 160석의 수확이 나던 곳에서 100만 석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전반적인 부가 줄어드는 셈이지요. 그러나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더 주의만 한다면, 그리고 그는 이러한 불편을 제거해 줄지도 모르는 농노 해방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레비는 이런 얘기엔 흥미가 없었으므로 그의 말이 끝나자 맨 처음의 화제로 되돌아가 스비아주스키가 자신의 진지한 견해를 발표하도록 말을 걸었다. 농업의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과 현재와 같은 지주대 농민의 관계로는 유익하고 합리적인 농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건 전적으로 맞는 말일세. 하고 그는 말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스비아주스키는 어느새 정색을 하고 대꾸했다. 난 다만 우리에게는 농업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과 우리가 농노제 시대에 해왔던 농업은 수준이 너무 높기는커녕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수준이 낮은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뿐일세. 우리에겐 기계도 없고 좋은 가축도 없고 참다운 관리법도 없으며 또 우린 계산마저도 할 줄 모르는 형편이네. 어느 농장 주인에게든 물어보게나. 그들은 무엇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고 무엇이 이롭지 않은가조차 모르고 있을 테니 말일세. 이탈리아식 부기법 말씀이시군요. 지주가 빈정거리며 말했다. 그런 것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봤자 만사가 뒤죽박죽 되어버릴 뿐 이득 따위는 있을 리가 없지요. 어째서 뒤죽박죽 되어버린다는 거죠? 형편없는 탈곡기며 당신네 러시아식 디딜방아 같은 것들이야말로 파손되면 되었지 내 증기식 기계는 그럴 염려가 없는데 러시아의 말이라면 뭐라고 하더라? 꼬리를 잡아 끄는 따위 게으름뱅이 말 같아선 금방 지쳐버릴 테지만 페르시아 말이나 하다못해 계량종 진말을 부려보세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요. 문제는 그것뿐이에요. 우린 농업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말이지요.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그야 당신 같은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난 한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있는 데다 작은 놈들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지요. 그러니 나는 여간에선 페르시아 말을 살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럴 경우엔 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기둥뿌리마저 경매에 붙이란 말씀입니까? 감사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요. 난 농업의 수준을 한층 높이려는 것이 필요하다든지 또 높일 수 있다든지 하는 말에는 동감할 수가 없군요. 레빈이 말했다. 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내겐 그만한 방책도 있지요. 그렇지만 난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은행이라는 것이 대체 누구에게 유익한 건진 모르겠단 말입니다. 난 적어도 농업에 투자한 자금은 모두 손해를 보고 말았지요. 가축, 그것도 손해, 기계, 이것도 손해란 말입니다. 그건 정말 그렇습지요. 희끗희끗한 수염의 지주가 흡족한 듯한 웃음을 띄우면서 시인했다. 그리고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지요. 레빈이 계속해서 말했다. 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모든 지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일에 있어서 손실을 입고 있지요. 자, 어디 자네가 한번 이야기해보게. 자네 농업은 어떤지 말이야. 그래, 이익이 있는가? 하고 레비는 스비아추스키를 향해 말했다. 그리고는 곧 스비아추스키의 시선 속에 그의 지성의 객실에서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서려 할 때마다 나타나곤 했던 그 놀라움의 빛이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레빈은 알아차렸다.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은 레빈의 입장으로서는 전혀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없었다. 집주인이 바로 조금 전 차를 마시는 동안에 그에게 얘기해 준 바에 의하면 그들은 올 여름에 모스크바에서 독일인 부기의 대가를 초빙해서 500루블의 보수를 주고 그들의 사업을 조사시킨 결과 3000루블 남짓한 손해를 입은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했으나 독일인은 4분의 1 코페이카까지도 계산했던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지주는 스비아추스키의 농업과 이익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자 바로 이웃이며 군 귀족 회장인 그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었는가는 낱낱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빙긋 웃었다. 아마 이익이 없었는지도 모르네. 스비아추스키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내가 무능한 지주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대를 올리기 위해 자금을 지출하였다든지 그 중에 어느 것을 증명하는 것일 따름일세. 아, 지대라고? 레빈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외쳤다. 아마도 유럽 같은 곳에서는 노동력을 들여서 지질이 좋아진 토지에서는 지대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가해진 노동력 때문에 도리어 토지가 더욱 나빠져가고 있네. 다시 말하면 지질이 황폐해가고 있단 말일세. 그러니 지대라는 건 있을 수가 없네. 어째서 지대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인가? 그것은 엄연한 법률인데 말이야. 그렇다면 우린 법률권 밖에 있는 걸세. 지대라는 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해. 아니, 오히려 혼동을 일으킬 뿐이지. 아니, 자네가 어디 설명 좀 해보게. 대체 지대론이라는 게... 여러분, 요구르트 좀 드시겠어요? 마샤, 여기에 요구르트나 나무딸기나 뭐 좀 보내줘요. 그는 아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올해는 나무딸기가 꽤 오래 가는군. 그리고 스비아주스키는 아주 유쾌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옆으로 갔다. 그 태도로 보아 레빈으로서는 지금 막 시작된 것 같이 여겨지는 대화를 그는 이미 끝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레빈은 이야기 상대를 잃었으므로 이번에는 지주를 상대로 모든 어려움은 지주들이 노동자의 특성과 관습을 알려고 들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애쓰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지주는 꼼꼼하게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듯이 다른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는 유달리 집착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주장했다.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돼지이며 그들은 돼지 같은 생활을 좋아한다. 그들을 그 돼지 같은 상태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지만 그 권력이 없는 경우에는 매질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완전히 자유주의자가 되어버려서 천년 동안 사용해온 매를 갑자기 정체도 모를 변호사나 금고니 하는 것으로 바꾸어버렸다.
그러고는 아무 쓸모도 없고 악취가 나는 농부들을 고급 수풀을 먹여 부양한다든지 한 사람 앞에 필요한 공기는 몇 입방 피트니 하고 계산하고 있는 형편이다.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레비는 자기에게 관심 있는 문제로 돌아가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노동을 생산적인 것으로 만드는 노동력에 대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러시아 농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한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권력이 없거든요. 지주가 대답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새로운 조건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스비아주스키가 요구르트를 마시고 곤련에 불을 붙이고 나서 다시금 토론자들에게로 다가서면서 말했다. 노동력에 대한 모든 가능한 관계는 이미 정립되었고 연구되었죠. 그는 계속 말했다. 야만시대의 유물인 상호보증인이 하는 원시적인 지방자치제는 자연히 소멸돼버리고 농노제도 폐지되어 이제 남은 것은 다만 자유노동뿐이지요. 그리고 그 형식은 결정되었고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 나쁘건 그것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머슴, 날품파리, 소작농민 이런 것들로부터 당신네들은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유럽은 그런 형식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만족을 못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고 있죠. 그들은 틀림없이 찾아낼 겁니다. 그건 방금 내가 말한 얘길세. 레빈이 말했다. 어째서 우린 우리 입장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 걸까? 그건 왜냐하면 새로이 철도부설법을 고안해내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일세. 그것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고 고안되어 있는 것이니까 말이야. 그러나 만일 그것들이 우리에게 알맞지 않고 어리석은 것이라면? 레빈이 말했다. 그때 그는 다시금 스비아주스키의 두 눈 속에서 놀라움의 빛을 보았다. 그렇지. 그건 바로 이렇다네. 우리에게 그런 것쯤은 문제도 아니다. 우리는 유럽이 찾고자 하는 바를 다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다네. 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네. 그러나 실례의 말이지만 말일세. 노동자 조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유럽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실들을 자넨 충분히 알고 있는가? 아니, 잘 모르네. 이 문제는 지금도 유럽에서는 뛰어난 식자들의 관심거리가 되어 있다네. 슐체 학파라든지 그리고 가장 자유주의적인 라살 학파의 노동 문제에 관한 방대한 저술, 필하우젠의 시설 이런 것들은 이미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네. 자네도 아마 알고 있겠지만. 나도 얼핏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아주 막연한 거야. 아니지, 자네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 모든 걸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걸세. 물론 난 사회학 교수는 아니네. 그러나 난 그 문제에 흥미를 갖고 있다네. 그리고 실제로 자네도 흥미가 있다면 한번 연구해 보게나.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 잠깐 실례하겠네. 기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므로 스비아주스키는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는 레빈의 불쾌한 버릇을 또다시 제지해버리고 손님들을 배웅하러 나갔다. 28. 레빈에겐 이날 밤 부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견딜 수 없도록 지루했다.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불만은 자기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상태는 아니며 러시아의 농업에 공통된 일반적 사정이라는 것, 그리고 노동자가 어디서 일하고 있든 그 상태를 그가 오는 도중에 보았던 농부의 집에서와 같이 정리하는 일은 이미 공상이 아니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는 것.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었을 정도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의 것처럼 생각되었다. 부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내일은 모두들 말을 타고 함께 구기림 속에 있는 재미있는 동굴을 구경하러 가기 위해 하루 더 머무를 것을 약속한 다음 레빈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비아주스키가 그에게 권했던 노동 문제에 관한 책을 가지러 서재에 들렀다. 스비아주스키의 서재는 사방이 온통 책장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방으로 두 개의 탁자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커다란 사무용 탁자로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둥근 탁자였는데 그 위엔 램프가 놓여 있고 그 둘레에 각국의 신간신문과 잡지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다.
사무용 탁자 옆에는 갖가지 서류를 넣은 금빛 문자로 표시된 서랍이 달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스비아추스키는 책을 꺼내가지고 흔들 의자에 가서 앉았다. 뭘 보고 있나? 그는 둥근 탁자 옆에서 걸음을 멈추고 잡지를 뒤적이고 있던 레빈에게 물었다. 아, 그렇군. 여기에 아주 재미난 논문이 있네. 스비아추스키는 레빈의 손에 들려있는 잡지를 보고 말했다. 그 논문에 의하면 그는 유쾌하고 활기 있는 어조로 덧붙여 말했다. 폴란드 분할의 주된 책임자는 결코 프리드리히가 아니었어. 그 논문에 의하면 결국은 그리고 그는 그 특유의 명쾌한 어조로 이 새로운 무척 중대하고도 흥미있는 발견을 간단하게 이야기했다. 지금 레빈은 무엇보다도 농사일에 관한 생각으로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물었다. 도대체 이 친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또 대간절 어째서 이 친구는 폴란드의 분할 따위에 흥미를 갖는 것일까? 스비아추스키가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레빈은 무심코 그래서 대체 어떻다는 건가? 하고 물어보고 말았다. 그러나 거기엔 이렇다 할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스비아추스키는 다만 결국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재미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어째서 자기에겐 흥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도 않았으며 또 설명할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건 그런데 나는 그 화를 곧잘 내고 나던 지주가 무척 재밌었어. 레빈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그는 현명한 사내더군. 그리고 진실한 얘기를 꽤 많이 하던데.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는 철저한 농노주의자일세. 그들 모두가 그렇듯이 말이야. 스비아추스키가 말했다. 하지만 자넨 그런 사람들의 귀족회장이 아닌가. 그건 그래. 그러나 난 그들을 다른 방면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을 뿐일세. 스비아추스키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그에 대해서 재미있게 생각한 것은 말일세. 하고 레빈은 말했다. 그의 말이 진실이었기 때문일세. 우리들의 사업이, 즉 합리적인 농업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그 온순한 지주가 하고 있듯이 고리대금업적 농업이 아니면 지극히 단순한 농업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 말 말일세. 그렇게 되면 대체 누가 책임을 진단 말인가? 그야 물론 우리들 자신이지. 그러나 합리적인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도 진실도 아니야. 바실리 치코프 내에선 현재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 공장은 달라. 아니, 그건 그런데 난 무엇이 자네를 그처럼 놀라게 하는지 아무래도 모르겠어. 농민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무관한 모든 일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유럽에서는 합리적인 농업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건 농민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러고 보면 우리 러시아에서도 농민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단 말일세. 바로 이게 전부일세. 그러면 대체 농민을 어떻게 교육시킨단 말인가? 농민들을 교육시키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네. 그건 첫째도 학교, 둘째도 학교, 셋째도 학교지. 하지만 자네 자신이 방금 말했듯이 농민은 물질적인 발달이 지극히 뒤져 있어. 그런데 거기에 학교 따위가 대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 보게, 자네의 말은 내가 어느 병자의 충고에 관한 일화를 떠올리게 하는군. 당신은 설사약을 써보면 괜찮을 겁니다. 써봤는데 더 나빠졌을 뿐입니다. 그럼 거머리를 써보시지요. 써보았지만 더욱더 나빠졌을 뿐이에요. 그럼 이젠 하느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군요. 해보았습니다만 더더욱 나빠졌을 뿐이에요. 지금의 나와 자네가 꼭 그 시기일세. 내가 경제정책을 운운하면 자네는 나빠질 뿐이라고 하지. 내가 사회주의를 언급하면 더욱더 나빠질 뿐이다. 또 교육에 대해서 말하면 더더욱 나빠질 뿐이다. 이런 식이야. 그들에게 색다른 요구를 느끼게 만드는 것일세. 바로 그 점이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 레빈은 열을 내어 반박했다. 어떤 식으로 학교가 농민들의 물질 상태를 개선해서 그들을 돕는단 말인가? 자네는 방금 학교나 교육이 그들에게 색다른 요구를 느끼게 만든다고 말했지.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좋지 않은 것이야.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일세.
덧셈이나 뺄셈, 또 교리문답 같은 것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물질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난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일세. 난 그저께 저녁에 갓난아기를 아는 한 아낙네를 만나 어딜 가느냐고 물어보았네. 그녀는 이렇게 말하더군. 무당한테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이가 경풍으로 보채서 고쳐달라고 데려갔었지요. 그래서 난 또 물었지. 무당이 어떻게 경풍을 고치느냐고. 그랬더니 그녀는 어린애를 닭장 속에 해 위에다 앉혀놓고 뭐라고 주문을 외웠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 그것 보게 바로 자네 자신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아낙네가 경풍을 고치기 위해서 어린애를 닭장의 회 위에다 앉혀놓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것이. 스비아주스키는 즐거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게 아닐세. 내 얘긴 다만 그러한 치료법이 학교 교육에 의해 농민을 개발시키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뿐일세. 농민은 가난하고 무지하거든. 그 아낙네가 어린애가 우는 것은 경풍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네. 그러나 어떻게 이 불행에서, 빈곤과 무지에서 학교가 농민을 구출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닭장 안의 회가 어떻게 경풍에 약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해한 거란 말일세.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농민이 가난하게 되는 원인, 바로 그것이란 말일세. 그럼 자네는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는 자네가 그토록 싫어하고 있는 스펜서와 일치하고 있군 그래. 그도 역시 교육이란 생활의 크나큰 행복과 편의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일세. 다시 말하자면 그의 지론인 이른바 빈번한 세척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독서와 계산의 숙달은 아니라는 거지. 글쎄, 그런데 난 내 견해가 스펜서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척 기뻐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전혀 기뻐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세. 그런 건 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하여간 학교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 도움이 되는 건 농민이 보다 더 부유하게 되고 보다 더 여가를 얻게 되는 경제 조직체야. 그렇게 되는 날이면 학교는 자연히 생기게 된단 말일세. 그렇지만 유럽 지역엔 어딜 가든 지금은 학교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네. 그럼 자네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스펜서에 동조하고 있나? 레빈이 물었다. 그러자 스비아 주스키의 두 눈에 또다시 놀라움의 빛이 번뜩였다. 그러나 그는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렇지가 않아. 하지만 그 경풍을 고치는 얘기는 아주 걸작이군. 정말 자네 자신이 들은 얘긴가? 레비는 이래 가지고는 이 사내의 생활과 그의 사상과의 관계를 찾아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쩐지 그는 자기의 논의가 어디로 향하고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에겐 다만 논의의 과정만이 필요한 것 같았다. 그리하여 그 논의의 과정이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면 그는 불쾌해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 기분 좋은 유쾌한 방법으로 화제를 바꾸어 그것을 피했다. 이날의 모든 인상은 이날 하루의 모든 인상과 모든 사색의 기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도중에서 만난 농부의 집에서 받은 인상과 함께 레빈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 그 마음속에 사교적인 일에만 쓰는 듯한 사상을 지니고 있고 레빈으로선 짐작할 수 없는 일종의 비밀스런 생활에 기반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다수자라고 불리는 군중과 더불어 자기에겐 관계도 없는 사상에 의해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사랑스런 스비아주스키. 실생활에서 고통을 겪고 난 그 의견은 전적으로 옳지만 러시아의 완전한 계급, 최고의 계급에 대한 그 분노로는 옳다고 할 수 없는 그 격하길 자주하는 지주. 농사에 대한 자기 자신의 불만과 이 모든 일을 개선해 보려는 막연한 희망, 이 모든 것이 내면의 동요와 해결책이 가까이에 있으리라는 기대의 느낌 속으로 흘러들었던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방에 혼자 있게 되자 레비는 손발을 움직일 때마다 느닷없이 흔들리는 스프링이 달린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비아 주스키와의 대화에서는 재치 있는 말이 많이 나왔으나 그 어느 하나도 레빈의 흥미를 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주의 의견은 그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레빈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되새겨보고는 그에게 대답한 말을 마음속으로 바로잡아 보았다.
그렇다. 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신은 우리나라의 농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농민들이 온갖 계량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며 권력으로서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농업이라는 것이 그러한 계량 없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면 당신의 견해는 옳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중에 만났던 한 노인의 집에서처럼 적어도 농부들이 자기네의 습관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데서는 잘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당신과 나의 공통적인 불만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민에게 있는 것인지를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력의 본질에는 아랑곳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즉 유럽식 방법으로 억지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노동력을 관념적인 노동력이 아닌 본능을 지닌 러시아의 농부로서 인정하고 그 점을 고려하면서 농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어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또 이렇게 얘기했어야만 했다. 가령 당신이 내가 만난 노인과 같은 농업 방침을 취해 거기서 일의 성공에 대해 농민들의 흥미를 갖도록 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또 그들이 인정하는 계량을 하는 가운데 관리법의 중요성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제 토지를 황폐하게 만드는 일 없이 이전의 두 배, 세 배의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분해 반은 노동자에게 줍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 남는 목도 이전보다 많아질 것이고 노동자들도 얻는 목도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수준을 낮추어 노동자들로 하여금 농업의 성공에 흥미를 갖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네빈을 강한 흥분 속으로 이끌었다. 그는 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해 이리저리 생각하느라고 이날 밤에 반을 뜬 눈으로 보냈다. 올 때는 그는 바로 이튿날 돌아갈 생각이 아니었으나 이날 밤 갑자기 이튿날 아침 일찍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날 밤 그에게는 지주에 대한 생각 외에도 아까 쓰물 네모지게 깊숙이 판 옷을 입고 있는 안주인의 여동생에 대한 생각이 매우 좋지 않은 행동을 한 후에 수치와 후에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지금 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각의 지체 없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가을 파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새로운 계획을 농민들에게 발표하고 새로운 기초 위에서 파종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해온 경영 방식을 모두 바꾸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29. 레빈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그는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비록 자기가 바랐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 일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속이는 일 없이 믿을 수 있을 만큼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커다란 어려움은 이미 농사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중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운전 중에 기계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집사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렸을 때 집사는 만족의 빛을 보이며 그의 말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해온 것은 모두 어리석고 무익한 것이었다고 고백한 부분에 대해 동의했다. 집사는 자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왔지만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레빈이 내놓은 제안, 즉 자기도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농업 계획에 있어서 농민들과 함께 주주로서 관여해야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집사는 다만 깊은 낙담의 빛을 나타낼 뿐 분명한 의견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곧 내일은 귀리의 나머지 다발을 날라야 하고 두벌갈이하러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레빈은 아직은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농부들에게 같은 말을 알리면서 또 그들에게 새로운 조건으로 토지를 대여하겠다는 제안을 하면서도 그는 역시 그들이 나날의 일에 쫓겨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그 계획의 이해득실을 생각할 만한 틈이 전혀 없다고 하는 커다란 난관에 부딪혔다. 소박한 농부인 가축지기 이반은 가족과 함께 목장에서 나오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시키겠다는 레빈의 제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계획에 완전히 동감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레빈이 그에게 앞으로의 이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자 그의 얼굴에는 불안의 빛이 떠올랐으며 끝까지 전부 듣고 있을 수 없다는 듯한 유감의 표정을 보였다. 그리고 그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을 찾아내어 외양간에서 건초를 내던지기 위해 쇠스랑을 집어들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지주의 목적이란 가능한 한 자기들을 착취하려는 욕망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고 여기고 있는 농부들의 절대적인 불신이었다. 그들은 지주의 진정한 목적은 언제나 자기들에게 말하지 않는 속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 자신도 자기네 생각을 나타내어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참된 목적이 어디 있는지 결코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었다. 레비는 그 성미가 급한 지주가 옳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뿐만 아니라 농부들은 어떤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도 신식 경작법이니 신형 기계의 사용이니 하는 것들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 절대적인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들은 신형의 쟁기가 잘 갈린다는 것에도 속경기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낸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차하면 그 어느 것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이유를 끝없이 열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레빈은 농업의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하면서도 이익이 그처럼 두드러진 계량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의견을 수행하여 가을 무렵에는 다소 사업의 진척이 있었다. 적어도 그에게는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다. 처음에 레비는 새로운 조합 조직 아래 모든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농부와 소작인들과 집사에게 맡겨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농사일을 몇 갈래로 구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가축우리, 정원, 채소밭, 목초지, 여러 개로 구획된 밭 등을 제각기 다른 영업 종목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레빈이 누구보다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던 순박한 가축지기 이반이 특히 자기 가족들 가운데서 조합원을 뽑아내어 가축 목장을 인수했다. 8년 동안이나 휴안지로 내버려졌던 멀리 있는 밭은 꽤가 많은 목수 표도르 레즈노프의 도움으로 새로운 조합 조직 하에 6명의 가족을 가진 농부가 인수했으며 농부 슈라예프는 같은 조건 하에서 채소밭 전체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땅들은 종전대로 남아있었으나 이들 세 종목은 새로운 조직의 제1보로서 완전히 레빈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가축 목장은 현재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질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반은 소를 추운데 두면 먹이도 덜 들고 산유 버터의 이익이 더 많이 남는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따뜻한 곳에 두는 것과 버터를 만드는 것에 맹렬히 반대했다. 게다가 예전대로의 급료를 요구하며 자신이 지급받은 돈은 급료가 아니라 이익 배당의 전도금이라는 데는 흥미조차 가지려 하지 않았다. 표도르 레즈노프 조합은 시간이 짧았다는 것을 핑계로 약속한 대로 파종하기 전에 두 번 가리를 하지 않았다. 이 조합의 농부들은 새로운 기초에 의해서 일을 수행하겠다고 계약을 했으면서도 이 땅을 전체의 공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지주와 농민이 반분하는 것으로 생각해 이 조합의 농부들은 물론 레즈노프 자신까지도 레빈에게 수차에 걸쳐 나리께서 지대를 받아주신다면 나리께서도 한층 편하시고 저희들도 마음 편할 텐데 말씀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이 조합의 농부들은 갖가지 구실을 내세워 이미 계약이 끝나 있는 월동 준비를 위한 축사와 곡간을 짓는 것을 등한히 하고 결국엔 겨울까지 이 일을 늦춰버리고 말았다. 또한 슈라예프는 자기가 인수한 채소밭들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농부들에게 대여하려고 술을 부렸다. 그는 분명히 그 토지를 위임받은 조건을 완전히 왜곡해서, 아니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레비는 농부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계획의 이익에 관하여 장황하게 설명해 주면서도 그들은 다만 자기의 음성을 듣고 있을 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기들은 결코 그런 말에 속을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특히 그는 농부들 가운데서 가장 영리한 레즈노프와 이야기할 때 이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리고 레비는 레즈노프의 두 눈 속에서 자신에 대한 조소와 함께 설사 누군가 속임을 당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이 레즈노프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굳은 신념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는 일종의 불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레비는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계산을 철저히 하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여 언젠가는 이 방식의 유리한 점을 입증해 보이고야 말겠으며 그때에는 모든 일이 저절로 잘 진척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일들은 그에게 남아있던 다른 집안일과 더불어 또 서재에서의 저술이라는 일과 더불어 여름 내내 레빈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으므로 그는 사냥도 거의 가지 않았을 정도였다. 8월도 다 지나갈 무렵에야 그는 이전에 빌려갔던 안장을 돌려주러 온 하인에게서 오블론스키 일가가 모스크바로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편지에 답장도 쓰지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 않고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무례를 저질러서 자기의 배를 제 손으로 태워버린 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 집엔 찾아갈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와 버림으로써 스비아주스키에 대해서도 그와 똑같은 행동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도 이제는 결코 찾아가는 일이 없으리라. 그러나 지금의 그에게는 이런 일들은 어찌 되었거나 상관없는 일이었다. 자기 농업의 새로운 조직이라는 일이 마치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스비아주스키가 빌려준 책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없는 사항을 베껴 그것에 관한 정치 경제학이나 사회주의 서적을 모두 탐독하였으나 그가 기대했던 대로 자기가 계획했던 일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정치 경제학 서적 속에는 예를 들면 그가 처음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내기 위해 희망을 걸고 끊임없이 연구한 미렉에서 유럽의 농업 상태에서 추출한 법칙은 발견했으나 러시아에 적용할 수 없는 그 법칙이 어째서 일반적인 이론이어야 하는지 결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이것과 똑같은 사실을 사회주의 서적 속에서도 발견했다. 그 속에는 그가 아직 학생이었던 시절에 마음이 끌렸던 아름답기는 하나 실현성이 없는 공상이나 혹은 당시에 유럽이 처해 있던 상태의 수정이나 개선에 그칠 뿐 러시아의 농업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지니지 않은 내용들로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정치경제학 서적은 그에게 유럽의 부가 그것에 의해 발전하였고 또 발전하고 있는 법칙이야말로 일반적이고 불변하는 법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사회주의 서적은 또 그에게 그러한 법칙에 의한 발달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레빈을 비롯하여 모든 러시아의 농민들과 지주들에겐 그들이 수백만의 손과 땅을 가지고 일반적인 복지를 위해 가장 생산적으로 되게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은 물론 최소한의 암시조차 줄 수 없는 것이었다. 레빈은 일단 이 작업에 착수한 이상 열심히 자기가 생각하는 테마에 관한 온갖 서적을 독파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현지에서 연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잡다한 문제에 부딪혀 겪어야 했던 곤란을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을이 되면 외국으로 나가려고 작정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는 자기가 겨우 상대방의 사상을 이해하고 막상 자신의 의견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느닷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카우프만, 존스, 두보이스, 또 미첼리는요? 당신은 그것들을 잊지 않으셨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꽤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이제 카우프만도 미첼리도 자기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었다. 그는 러시아가 훌륭한 토지와 뛰어난 농민들을 갖고 있다는 것, 어느 경우에는 도중에 만난 농부네 집에서처럼 노동과 땅이 다 같이 풍성한 생산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유럽식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리어 그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농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하고 싶어 하며 또 현재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결과라는 것. 또 이러한 반작용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성 그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항구적인 현상이라는 것 등을 알았다. 그는 광활한 처녀지에 식민하여 개간을 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러시아의 국민이 모든 땅에 손을 대는 그때까지는 거기에 필요한 방법을 의식적으로 고집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어리석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이론적으로는 책에 의해서,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농업에 의해서 이를 입증해 보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30. 9월 말에는 조합에 분담된 토지에 창고를 짓기 위한 목재가 운반되었고, 암소에서 얻어진 버터가 팔려 그 이익이 분배되었다. 이 일은 실제로 훌륭히 진척되었다. 적어도 레빈에겐 그렇게 여겨졌다. 이제 앞으로는 자기의 공상대로 농정 경제학상의 전환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과학을 완전히 뒤엎고 농민과 토지와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과학의 기초를 정립하게 될 그 저서를 완성하고 이론적으로 모든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만 외국으로 나가 거기에서는 이 분양에 대해 무엇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실제로 시찰하고 그것이 모두 불필요한 것이라는 확증을 잡기만 하면 되었다. 그래서 레빈은 돈을 받아 외국 여행을 떠나기 위해 오직 미래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들여 남겨둔 곡식과 감자를 거두어 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밭일은 물론 미래 반입까지도 중지시켜야만 했다. 길은 사람의 보행에도 지장을 줄 정도로 진창이 되고 두 군데의 재분소가 비에 떠내려갔는가 하면 날씨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다. 9월 30일에는 아침부터 해가 보였기 때문에 날씨도 이제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레빈은 결연히 출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밀을 부대에 넣어두도록 지시해놓고 돈을 조달하러 집사를 상인에게 보내고 자신은 출발 전에 마지막 지시를 해두기 위해 농장을 돌아보러 나섰다. 그럭저럭 할 일을 다 마치고 가죽 외투를 따라 목덜미와 장화 속으로 흘러들어온 빗물에 한빡 젖으면서도 무척이나 긴장되고 흥분된 기분으로 레빈은 저녁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해질녘이 되자 날씨는 다시 험악해졌다. 온몸이 비에 젖어 귀와 머리를 달달 떨고 있는 말 위로 싸라기 눈이 따끔따끔할 정도로 후려쳐서 말은 몸을 옆으로 숙이고 걸었다. 그러나 레빈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어서 아무렇지 않았다. 그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때로는 수레바퀴의 자국을 따라서 흘러가는 흙탕물을 때로는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에 맺혀있는 물방울을 때로는 다리의 널빤지 위에 녹지 않은 채 하얗게 남아있는 싸라기 눈의 알맹이를, 때로는 헐벗은 나무 주위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아직도 수분이 있고 살이 두꺼운 누름나무의 잎사귀들을 흥겹게 바라보았다. 주위의 자연이 음침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유난히 흥분하고 있음을 느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의 농부들과 나눈 대화는 그들이 그 새로운 관계에 차츰 익숙해져 가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가 옷을 말리러 잠시 들른 집에 나이 든 문지기는 분명히 레빈의 계획에 찬성을 표하며 자기도 가축을 사서 그 조합에 들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목적을 향해 곧장 정진해야 한다. 그러면 난 반드시 내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고 레빈은 생각했다. 일하는데도 고생하는데도 보람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농업 전체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농민의 생활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빈곤 대신에 만인의 부와 만족이 있어야 하고 적의 대신에 이해와 조화가 이룩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는 우리 지방의 한 작은 구역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결국에는 현과 러시아 전체에 퍼지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미칠 대혁명인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한 사상은 결과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인 것이다. 검정 넥타이를 메고 무도회에 나갔다가 스테르바츠카야에게 거절을 당한 후 자신을 가엾고 하찮게 여기고 있는 나, 즉 코스차 레빈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프랭클린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나와 마찬가지로 자기라는 존재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역시 자신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도 역시 틀림없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상대,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레비는 이미 어두워진 후에야 집에 도착했다. 상인한테 갔던 집사도 밀값의 일부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문지기와의 계약도 성립되었다. 그리고 집사가 도중에 본 바에 의하면 곡식이 여기저기서 들판에 널려 있으며 따라서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자기네의 160더미는 다른 집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것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레비는 언제나처럼 책을 들고 안락의자에 앉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눈앞에 닥친 자신의 여행에 대해 생각했다. 그날 밤은 유달리 그의 사업의 모든 의미가 뚜렷하게 머리에 떠오르고 그의 사상의 본질을 나타내는 주요한 점이 그의 내리 속에 저절로 짜여져 나가고 있었다. 이건 적어둬야겠군. 그는 생각했다. 이것으로 내가 이전에는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던 간단한 머릿말이 된 셈이다. 그는 사무용 탁자 쪽으로 가려고 일어서자 그의 발밑에 누워있던 라스카도 따라서 일어나며 어디로 가는지 묻기라도 하듯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기록해둘 틈이 없었다. 왜냐하면 조합 대표자들이 지시를 받으러 몰려왔기 때문이다. 레비는 그들을 만나러 현관으로 나갔다. 명령, 즉 내일의 일에 관한 지시를 끝내고 자기에게 용무가 있어 찾아온 농부들도 모두 만나보고 나서야 레비는 서재로 돌아와 일에 착수했다. 라스카는 탁자 밑에 엎드려 있고 아가피와 미하일로브나는 양말을 들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잠시 쓰고 있는 동안 레비는 갑자기 여느 때와는 달리 키치를, 그녀의 거절을, 또 마지막 만났을 때의 일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그는 일어서서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루해하실 건 없어요. 아가피와 미하일로브나가 그에게 말했다. 어째서 내내 집에서 죽치고 계세요. 온천에라도 가시면 좋잖아요. 준비도 다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모레는 떠나려고 해. 아가피와 미하일로브나. 일을 좀 끝마칠 게 있어서 말이야. 어머나,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시단 말씀이에요? 당신께서 농부들한테 그만큼 하시고도 뭐가 부족하신가 보군요. 모두들 뭐라고들 하는지 아세요? 당신의 나리는 이것으로 틀림없이 황제로부터 은총을 받으실 거라고들 해요. 그런데 우스운 일이군요. 어째서 당신은 농부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난 그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니야. 모두 나 자신을 위해 하고 있는 거야. 아가피와 미하일로브나는 레빈의 농사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한 점까지 환히 다 알고 있었다. 레빈은 자주 그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해 주곤 했으며 번번이 그녀와 언쟁을 했으나 그녀의 말에는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그가 한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다. 자기의 영혼의 일은 그야 말할 것도 없어요. 무엇보다 제일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바로 그 파르펜 제니스 이츠는 일자무식인 사내였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편안히 죽어갔어요. 그녀는 바로 얼마 전에 죽은 머슴에 관해서 말했다. 성찬식도 받았고 성유식도 받았고요.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레비는 말했다. 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농부들만 일을 잘해준다면 그것은 결국 모두 내게 이익이 되는 셈이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당신이 별나게 일을 하셔도 상대방이 만일 게으름뱅이라면 역시 모든 게 우물쭈물 하나도 보람없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양심이 있는 자라면 일을 하게 마련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은 자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자넨 이반이 전보다 가축을 더 잘 보살피게 됐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었나? 전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 두겠어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는 분명 그 당장에 우연히 머리에 떠오른 말이 아니라 엄밀한 숙고 끝에 하는 말로 이렇게 대꾸했다. 당신께서는 반드시 장가를 드셔야 해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가 지금 막 생각하고 있던 것을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알아맞히고 지적했기 때문에 레비는 슬프고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는 그녀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사업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다시금 하나하나 되풀이하여 생각하면서 또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따금 그는 정적 속에서 들리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의 뜨개질하는 바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또 불현듯이 기억해내고 싶지 않은 것이 떠올라 그는 다시금 눈살을 찌푸렸다. 9시쯤에 방울소리와 진창 속에서 마차의 차체가 흔들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손님이 오신 모양이에요. 심심풀이가 되시겠군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가며 말했다. 레비는 그녀를 앞질러 갔다. 때마침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 터였으므로 레비는 누구이든 손님이 찾아온 것이 기뻤다. 안나 까레니나를 낭독하며 안나 까레니나를 편집하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러시아 상류사회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번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어요. 톨스토이는 과장됨이나 큰 목소리 없이 너무도 절묘한 풍자의 필치로 사교계의 위선을 기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세기 러시아 귀족사회의 분위기, 고상한 척하지만 실상 속물들인 그들이 모여 나누는 우아함을 가장한 대화들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들은 결국 남의 험담이나 뒷담화를 해야 대화가 활활 불타오르거든요. 도스토옙스키와 결이 많이 다른 톨스토이의 소설, 근대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칭송되는 안나 까레니나를 낭독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당시 러시아의 모습, 그 후 사회주의화된 소련, 그리고 다시 붕괴된 사회주의 체제와 지금의 러시아, 그리고 전쟁. 씁쓸합니다. 문화와 예술의 꽃을 피운 러시아가 그 무한한 잠재적인 예술혼들이 사그러져 버린 지금의 모습을 보며 그 이유가 뭘까 의문이 드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속에 파묻혀 그 위대한 작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참 행복합니다.